이녹스 첨단 소재가 그동안 일본 회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던 반도체 패키징 공정 소재에 대해 첫 국산화에 나섰습니다.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오늘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 필름 소재인 백그라인딩 필름 소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반도체 패키징 핵심 공정 중 하나인 백그라인딩은 열업칩을 적층하기 위해 웨이퍼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공정으로 백그라인딩 필름 소재는 웨이퍼를 백그라인딩할 때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필수 소재입니다. 백그라인딩 소재는 연간 시장 규모가 2천억 원 이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백그라인딩 소재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백그라인딩 소재 개발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.